안녕하세요, 캣데디입니다. 처음으로 음성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 녹음한 거 목소리 듣고 제가 제 목소리 듣고 토가 나와서 사실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자막만 처리하기가 뭔가 설명을 해드리기도 부족한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을 조금 줄여가면서 음성으로 충분히 설명도 좀 길게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10월 31일 촬영일 기준이고요.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뽀타크 형님들 대회를 위해서 상품을 미리 공개를 한 적이 있고요. 오늘은 이 라이키리를 가지고 할로윈 에디션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도색 준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라이키리 카울의 검정색 부분이 지금 사출색이 괜찮네요. 그래서 검정색을 따로 도색을 하지 않고 미리 검정색으로 활용할 부분만 마스킹을 해서 나머지 부분만 도색을 하고 할로윈 에디션 디자인을 입혀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라이키리 창문 부분은 스티커를 그대로 쓰지 않고 제 그 완성작들 사진에 보면 창문이 이상하게 여러 가지 색깔로 반사가 되는 그런 필름이 붙은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건담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는 저기 하이큐 사이의 편광 필름이라는 건데 오늘 얘는 편광 필름 한번 붙여 주려고 해요. 그래서 편광 필름은 기본적으로 밝은 면에 붙였을 때보다는 어두운 색이 밑에 있는 데다가 붙였을 때 그 효과가 훨씬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검정색을 도색할 때 영향을 받지 않게 보호를 하려고 창문 마스킹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긁어서 사출면에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홈 외의 다른 부분으로 칼날이 지나가는 자국이 생기면 나중에 도색할 때 아무리 해도 그거를 가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 사출 꺾인 면 기준으로 칼질만 한번 딱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물론 저는 개손이라서 실수를 많이 하고요. 이렇게 가려놓은 부분은 이제 나중에 검정색으로 나올 거니까 이제 나머지만 도색을 하면 되겠네요. 노란색까지 칠해놓고 지금 건조 중에 있는데 오늘 준비하려고 한 할로윈 에디션의 디자인 라벨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제 집에 가서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새벽까지 열심히 그린 아이들이에요. 힘들어요. 이 라벨 그림 그리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다 그린 거라서 굉장히 애착도 많이 가고 그리고 이거를 붙임으로써 이제 다른 분들이 쉽게 따라오시기는 힘든데 그래도 언젠가는 이것까지 알려드려야 정말 자기만의 예쁜 커스텀 디자인을 미니카에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라벨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드릴 건데 전제 조건은 제가 이거를 그리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포토샵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건 디자이너 종사자분들은 너무 당연한 프로그램이니까 쉽게 뭔지 아실 테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도비사에서 나오는 이 그래픽 툴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순 없어요. 제가 그거를 그래픽 학원에서 가르치는 동영상 강의처럼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독학을 좀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게 되신다면 제가 이런 라벨 이제 제작하는 부분을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릴 때 어떻게 작업하는지 훨씬 이해도 빠르시고 본인이 직접 이제 제작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 두 장을 뽑아왔는데요. 요 아이는 일반적인 종이 재질, 광택 라벨지, 그리고 이 아이는 반투명 라벨지, 또는 투명 라벨을 써도 되지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 라벨은 요 인쇄면을 칼 요렇게 오린 다음에 뜯어내면서 손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싹 긁히면은 이 잉크 겉면이 바로 날아가요. 바로 잉크가 제거되기 때문에 투명 라벨은 되도록이면 안 쓰는데 뭐 폴리카보네이트 바디 할 때는 어떻게든 좀 그쪽으로 쓰려고 하고요. 일단은 레진에 붙일 거기 때문에 겉면을 많이 만져야 돼서 반투명 라벨지랑 여기 일반 종이 광택 라벨지랑 두 가지를 뽑아왔고요. 쓰임새는 당연히 다르겠죠. 요 반투명 라벨지는 지금 건조 중인 노란색 부위가 밝은 색이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색깔이 위에 붙으면서 요 하얀 부분의 여백은 노란색이 그대로 비칠 거고 얘네들은 그대로 노란색 위에 이 색깔 그대로 표현이 될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그 노란색의 이 색깔이 정상적으로 보일지 안 보일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붙여놓고 그 변질돼서 비춰지는 색깔을 다시 덮어주기 위해서 불투명한 이 종이 라벨도 같이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노란색이 아니라 검정색이랑 다른 이제 보라색 이런 어두운 부분에는 당연히 이 반투명 라벨지는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든 이 종이 라벨로 통째로 그냥 위에 가리면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쓰시는 도료의 종류, 색깔 종류에 따라서 반투명 라벨지랑 요 종이 라벨지랑 두 가지를 섞어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라벨을 먼저 자르기 전에 창문을 붙여야겠죠? 창문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하이큐에서 나온 편광필름 반짝반짝 네. 이 편광필름을 창문을 먼저 붙일게요. 근데 저도 이게 많이 써봤는데도 일본어를 모르니까 뭐가 빨강이고 녹색이지? 일단은 얘가 오늘 많이 남았으니까 얘로 할게요. 자, 먼저 이쪽 창문. 아, 빨간색 잘 골랐다.
엉망진창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볼까요? 뭐 이렇게. 와, 빗반사 되는 건 진짜 화려하다. 자, 이게 여기 제가 어젯밤에 열심히 그려놓은 라벨들 갖다 붙여서 끝낼게요. 최대한 여백을 안 남기고 칼질을 좀 해주지만 너무 빡빡하게 했다가 실수하면 여기 옆에 여분을 쓰면 되겠죠? 여기 차에 있던 스티커로 여기 창문 사이에 여기 뭐라고 하지? 문틈이라고 해? 문틈? 문틈이 아니고 여기 어쨌든 여기 너무 심심해서 요거 하나 잘라서 붙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아, 여기 아까 은색이 여기 마스킹이 떠 있어서 여기 살짝 은색이 여기 묻어 있거든요. 요거를 뭘로 좀 재치 있게 조금이라도 가려볼까? 반짝반짝하게 은색을 한번 투명이 붙어서 약간 뿌옇거든요. 밑에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비쳐 올라오니까 여기를 선명하게 여기 종이 라벨로 똑같이 한번 덮을게요. 이렇게 호박 귀신 삼형제가 나왔습니다. 얘를 이제 똑같이 여기 딱 가려줘야 되거든요. 손 떨려. 똑같이 되나? 불안해. 얘는 이제 클리어 마감하고 사진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확실히 클리어 이제 올리고 나니까 이 전반적인 발색이 훨씬 반짝반짝거리고 좋아지죠. 이게 라벨에도 묻고 여기 원래 검정색은 도색한 면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클리어 마감만 해도 광이 아주 번쩍번쩍 잘 살아나거든요. 뭐 많이들 해보셨을 테니까 아, 그라데이션 부분도 광이 훨씬 좋아졌고 형광필름이야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물론 퀄리티 자체는 오늘 아주 엉망진창으로 나왔습니다만 주행할 거니까요. 이 아이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얘는 경기장을 가서 그냥 가지고 있는 부품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꺼내가지고 주행 세팅을 해서 그 경기장에서 이제 실제 주행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는
세팅하는 것부터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아, 오늘 처음으로 토 나오는 제 목소리를 담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들으시고 똑같이 저처럼 토가 나온다, 목소리가 정말 듣기 싫다 그러시면 음소거하고 봐주시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진짜 보잘것없고 이렇게 부족한 실력에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작은 칭찬 한마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입상은 잘 못하는 진짜 하수 유저지만, 그래도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다른 유저분들하고 같이 미니카를 하고 지낸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행복한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시죠? 재미없으면 잊어주세요. 감사합니다.